전재 의원입니다. 공수처가 그 야당에 대한 무작위적인 불법 사찰을 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. 본 의원이 하단에 있는 부분인데요. 이 부분입니다. 그 12월 13일 공수처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. 공수처가 본인에 대해서 통신 자료를 요청해서 제공받았는지,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지난 12월 13일 수사처에서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가 받은 통신자료 그 확인서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10월 1일에 본 의원에게도 통신자료 요청을 했고 통신자료 확인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결국은 이 공수처의 12월 13일자 조회, 본 의원에 대한 이 조회는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. 그래서 본 의원은 공수처 이러한 그 무분별한 그 남발하고 있는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서 직권 남용 혐의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공수처가 국민들로 받은 이러한 수사권을 아이들 장난감 다루듯이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. 이상입니다.